네, 요 앰프 리뷰를 보시고 옛날 80년대 영화 블루스 브라더즈도 한번 또 보십시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떤 영화죠? 블루스 브라더즈 이제 그 까만 양복이고 까만 안경 쓰고 네. 뭐 블루스 시카고 얘기, 시카고 무슨 얘기죠? 근데 뭐 우리 GTA 같이 정신 하나도 없는 이렇게 그막다 때려 부수고 뭐 이런 영화입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예. 블루스 브라더스가 다 때려 예, 부셔요? 다 음악 하는 때려주고, 영화가 예, 아니에요? 음악도 막 음악 중간중간에 때려 부셔요? 부시고 음악 블루스하고 부시고 음악하고, 이상한 예, 블루스군요. 그렇죠. 거기 레이 찰스가 하는 악기점에 스티브 크로폰가가 타고 와갖고 저 빨간색 가죽 씌운 복수는 얼마요? 하고 물어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거를 연상시키는, 네, 그렇습니다. 다 때려 부수는 블루스 브라더스에 나오는 빨간 가죽 씌운 복수 앰프를 연상시키는 바로 그런 앰프 AC41 알기 모델입니다. 네, 레이 찰스가 버스를 몰아서 가죠. 어느 정도로 때려 부시는지 아, 예. 아시겠죠? 그렇군요. 레이 찰스가 버스를 몬다. 아,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인데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같이 리뷰를 할 기어는요. 이게 AC30을 약간 복각해서 축소해놓은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렇죠. 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연습용 똘똘이 같이 생겼지만 사실 올튜브 앰프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저번 시간에 뭐 잘하면 잘하면 클럽에서도 클럽에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으로 예고편을 드렸었는데, 오늘 막상 쳐보니까 아닙니다. 용입니다. 클럽 용이 사용할 수 있지 예. 않을까가 아니고 사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싸게 나왔네요. 노브가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들을 거리가 단촐한 그런 앰프입니다. 게인, 베이스, 트레블, 볼륨. 그렇습니다. 볼륨 끝. 게인의 투밴드 이퀄라이저 온오프 끝. 예.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AC30의 그 부스트 사운드를 컴팩트한 바디로 옮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프리브에 12AX7 두개 있고요. 파워브에 EL84가 하나 들어간, 총 3개가 들어간 클래스 A의 4와트 앰프고요. 10인치 셀레스션 VX10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래식 레드는 한정판 색상이라고 하네요. 브루스 브라더스 색상이군요. 그렇습니다. 블루스 브라더스 한정판 레드.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뭐 없어요. 뭐가 볼륨만 좀 없습니다. 올리고. 여기 게인이 있는데 네, 게인이 게인을 12시거든요. 풀 게인 풀 해볼게요. 게인 해볼게요. 플러스 올려볼게요. 복수는 TS9을 밟아야 됩니다. 리벌브도 좀 주고요. 아, 딜레이 좋네요. 좀 좋죠? 소리 다 들어봤는데요. 예. 다른 소리가 없어요. 들려드리고 아, 싶어도 그렇죠. 다른 소리가 없습니다. 그럼 클린, 아주 네, 완전한 완전 클린. 클린. 게인이 없으면 소리가 안 나죠, 이거. 네, 조금만 넣고. 완전한 클린. 제가 올려볼게요. 네. 여기는 코러스 딜레이 넘어오겠습니다. 깨끗한 클린입니다. 클래식하고 네. 어우 진짜 좋네요.
진짜 다 들었어요. 이제. 네, 이게. 네, 클린은 이렇게 어차피 거의 싱글 코일에서만 쓸 거기 때문에 네. 우리 아까 그 하이 게인을 험버커로만 바꿔서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스 러버가 없었으면 얼마나 할 게 없었을까요? 자, 지금. 네, 둔 중앙 클린 톤. 자, 이번에는 하이 게인. 티스나이 그 끄면 어느 정도죠? 안 껐어요. 아, 티스나이 크런치 박스 끄면. 끄면 TS9만 넣으면? 아니, 아예 꽤 괜찮아요. 지금이 TS9도 끄면. 네, 껐습니다. 아, 이게 다 큰 거죠? 네. 이게 앰프 자체 게인 사운드입니다. 네. 요 정도. 이게 최대 게인량이에요. 네. 네. 좋네요. 험버커로 만들 수 있는 최대 게인량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뭐 진짜 선생님이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그런 그 AC30의 그런 어떤 느낌을 딱 여기다가 담아낸 아주 단촐한 복스의 매력에 좀 에키스만 모은 그런 사운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TS9이나 크런치박스나 뭔가 오버드라이브나 디스토션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훨씬 활용도는 더 넓어질 거고요. 이건... 네. 이것만으로도 아까 험버커에서 그 정도까지 게인이 나온다 인식을 하시고 이펙터 세팅을 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싼 값에 AC30에 가장 근접한 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인 예. 것 같아요. 예. 실제로 풀 진공관이기 때문에 진짜 마음에 들었고 아 진짜 4라는 이름이 들어서 이제 4와트 출력인데 네. 한 10으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진짜 네. 한 요만큼 더 크게 갖고 네 맞습니다. 그런 모델도 저희가 이제 찾다가 나오면은 바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드 에디션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저거를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여기다가 아니면 여기다가 베이톤 데퍼 미니라든지 이렇게 딱 있고 기타 하나 있으면 이건 좀 이렇게 캐링이 가능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야, 이거 한디평 주겠어. 블루스맨이라면 빨간 가죽이죠. 네, 블루스맨이라면 빨간 가죽이죠.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 그 외 영화 프로그램, 영화 설명해주는 프로그램 보면은 그 잘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 예고편 보면 다 너무 재밌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고 나서 막상 영화를 보면 예고편이 영화의 다였던 네. 그런 영화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네.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예고편으로 영화 다 봤습니다. 예. 네, 이게 어떻게 보면 AC30의 예고편인데 AC30에서 들을 수 있는 모든 소리의 엑기스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AC30이라고 이게 4와트니까 5,24 7배 더 많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참 정말 딱 필요한 것들을 잘 갖다 모아놓은 그런 앰프예요. 네, 영화 같은 예고편 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앰프가 좀 좋네요. 싸고 아주 마음에 들어요. 네, 저 너무 이거 마음에 듭니다. 확실해요. 네, 참수 이렇게 하고요. 그냥 8.5, 8.6. 네, 앰프가 복셀프가 기본 이런 노브 4개만 가지고 이 정도 점수를 받았다라는 거는 정말 사운드 자체가 좋다는 얘기죠. 네, 클래식하고 네. 뭐가 정통성이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AC30까지 펀치력도 있고 네. 아, 좋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노선을 확 변경해 볼게요. 네. 유튜브 옵니다. 유튜브 요만하죠? 저번에 했었죠? 저번에 3개 다 갖다 놓고 했었는데 네. 이번엔 그중에 하이게인 하이게인의 포커스를 맞춰서 바로 또 이 험버커로 모니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유튜브로 찾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키어타임스 더블타임스.